공장을 이제 선정하고 공장에 오다 주면서 공장에서 제품면서 선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정말 땀 흘려서 하나하나 다 봐주지요. 중국 상하이. 중국 대외 개방의 창고이자 산업과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 푸동에 올림피아의 지사가 위치해 있다. 2002년 설립된 이곳 상하이 올림피아 지사의 복도 벽은 10여 년간 회사를 찾은 바이어, 워크샵, 봉사 활동 등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다. 누구나 이곳을 오가며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회사의 일원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로스앤젤레스와 상하이의 다국적 직원들에게 이런 소속감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직원들과 함께한 봉사활동과 단합대회는 3개국에 흩어진 직원들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의 이런 경영 철학은 상하이 지사를 찾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럼 외국 바이어들이 저 사진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저 사진을 봤을 때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회사, 내 회사라는 것을 말로 안 하고 저 사진으로서 매일매일 교육시키게 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가면은 저런 사진을 나도 많이 좀 걸어놔야 되겠어요. 저도 좀 그죠? 어, 저런 경우 저게 제가 볼 적에는 비즈니스 노하우지. 그는 직원들을 위해 수시로 전문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있다.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돕는 것. 이건 역시 리더의 역할이라 믿기 때문이다. 조선과 보트는 틀리죠. 이분은 그 기술적인 차이를 크게 몰랐던 거예요. 올해만 8번째로 열리는 워크숍. 이번 강의의 주제는 꿈을 이룬 중국 기업인들의 삶, 성공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다. 워크숍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我要拿着这个来执行我的操作把我的人生走得更加美好 직원들을 일일이 배웅하는 유 회장. 그가 이렇게 자주 워크숍을 여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우선 중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각자 사는 고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이제 20년 이상 살다가 이제 우리 올림피아에 조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 습관, 언어가 다른 데서 이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한 마음, 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워크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식사 시간. 2,000원짜리 도시락이 그의 점심이다. 늘 소탈하게 직원들과 어울리는 그는 직원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올림피아是一个像一个大家庭一样，大家都是从五湖四海这样来嘛，我们都很关心关爱，相互帮忙，就是气氛是在工作上是一个很就是严谨的。 상하이에서의 바쁜 하루가 지나고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 지칠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숙소에서 남은 업무를 보고 있다. 다른 지역의 직원들과 바이어들이 보내온 수십 통의 이메일 때문이다. 이렇게 처리해야 할 이메일만 하루에 100통이 넘는다. 상해가 조금 저녁 10시가 넘었지요. 그러면 이제 LA 시간이 지금 아침 8시가 돼가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중요 이제 직책자들이 그날에 할 일, 또 이번 주에 할 일,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조율하고 해야 돼.